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Coal plus Ice, 석탄과 얼음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 센터에 나왔습니다. 석탄과 얼음전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는 의도로 기획됐는데요. 전 세계 50여 명의 사진작가와 비디오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과 예상 결과를 몰입형 관람을 통해 간접 체험해보는 대규모 특별전입니다. 약 2,800제곱미터의 전시장에 48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투영되는 히말라야 산맥과 빙하, 탄광 광부들의 역사와 광부들의 초상화 등이 화석 연료와 인간, 그리고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이 전시회 외에도 여러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단체가 참여하는 음악, 연극, 패널 토론 등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4월 22일까지 계속되는데요. 방문 전에 온라인에서 관람 시간을 확인하셔야 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다양하게 빛나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자국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과 15일에도 영국 하원과 캐나다 의회에 화상연설을 전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할 예정인데요. 15일에는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 3개국 총리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14일부터 4차 정전회담을 진행했지만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재확산하며 주요 도시의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 창춘시와 광둥성 선전시는 전면 봉쇄됐고 상하이는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중국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을 위한 전면 대응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며 1일 확진자가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지난 14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 증명 등 코로나 방역 의무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방역 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미국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했다며 올해 남은 6번의 정례회의에서도 매번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은 고용률이 안정됐지만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물가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연준은 지난 2018년 12월에 금리를 인상한 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자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지난 12일 파리, 니스, 리옹 등 프랑스 여러 도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행진이 벌어져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위 군중은 음악과 북소리에 맞춰 기후 행동 촉구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파리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요. 일부는 기후 위기와 정치를 풍자한 미국 영화 제목을 슬로건으로 인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유럽연합이 여전히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석탄 등의 수입으로 매일 수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야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작년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적 편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최근까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애틀랜타 총격 그 후 1년 아시아계 증오 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definitely has been challenging. Again, it feels like yesterday. So to see that this 1 year anniversary is here, she was just comforting, really. And yeah, she just didn't bother nobody. I guess that's why it hurts a lot. 법원은 애틀랜타 총격범 로버트 에런 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추가 혐의들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등 각계 인사들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주요 도시 곳곳에서 아시아계, 특히 여성과 노약자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That's our culture, I think. Not only Koreans, all Asian people. Even though they got some discriminated hate crime, they not come up to speak. So that's the main problem. We should tell them, come up, talk.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와 범죄는 2020년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 사례가 치솟았습니다. 특히 전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코로나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반복해 부른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팬데믹과 경제 봉쇄로 지친 사람들에게 특정 인종 집단을 비난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이죠. Because what it did is it took a biological virus and made it a Chinese virus. It racialized the virus. So that association that Chinese were the virus and the virus was Chinese really was damaging.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에 124% 증가한 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 배경에는 예전에는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를 꺼렸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o the surge of the numbers in hate crimes reported reflect that surge in racism. But also the awareness that Asian Americans are being attacked because of racism. And so I think we're reporting more. We're more willing to say that's wrong. 다행히 미국 사회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시아계 미국인의 사회 진출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정계와 경제계는 물론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문화 스포츠계에서도 많은 이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출신 선수 3명이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죠. I think representation is so important. And growing up being able to have characters like Michelle Kwan and Christy Yamaguchi. 미국이 애틀랜타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를 모든 미국인이 바라고 있습니다. 30 minutes. So the lack of oxygen killed my optic nerve. The doctors had to do a 7.5-hour open heart surgery. I woke up 3 days later blind. I was very scared. I was devastated. I couldn't do all the things that I wanted to do. I want to be a mom again. I want to be able to feed my kids and my husband. I wanted to be able to clean my home. I decided to go to the Virginia School for the Blind in Richmond, Virginia. When I was in the school, they always ask of you getting a job. My teacher kept saying, why don't you do hair? That's what you like to do. I said, hello, I'm blind. Nobody's gonna allow me to do hair. So she allowed me to cut her own hair. Everybody loved her hair. Students and teachers and counselors, people from the library, volunteers, everybody allowed me to cut their hair and practice on their hair. I wanted to say that she's so amazing that I have so much that I have learned from her. I mean, she cooks, she does everything, inspires me to do that. She is truly amazing. And it's a great human being.
I usually prepare my family's meals by myself. This is difficult because I don't want to make messes. I am always being a positive person and I try to focus on the good. I do have good days and bad days, but I can tell you that it's been a long road with a lot of practice, a lot of crying. It took me a long time to be in the place that I am right now. I am a proud blind person. I am a person that knows what I can do and what I cannot do, and I'm fine with it. I'm returning these books to the library, mailing back. I am happy because I'm alive, and I'm very thankful to God that I'm able to do all I do.